안녕하세요, 버축고입니다. 한일전이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0-3 완패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10년 만에 열린 한일전에서 또다시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삿포로 참사였습니다. 두 경기 연속 참사를 당한 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일본 팬들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완승을 거뒀지만 한국 선수들의 거친 행동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우선 이동준 선수가 토미야스 타케이로를 가격한 사건을 두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반 22분 이동준 선수는 공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토미야스를 팔로 가격했습니다. 토미야스는 바로 쓰러졌고 입에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이후 카메라에 잡힌 토미야스는 아랫니가 부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일본 팬들은 김태환 선수의 거친 모습에도 분노했습니다. 김태환 선수는 K리그에서도 거친 선수로 유명합니다. 사실 리그에서 더 거칠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한일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기도 지고 매너도 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매체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풋볼 채널은 한국 대표는 일본 대표의 보물을 훼손하지 마라. 김태환은 여러 번 일본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겼다. 카드는 없었다. 더 심한 건 이동준이다. 이동준은 공과 관계없는 곳에서 팔꿈치로 토미야스를 가격했다. 지극히 악질적인 행동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분노한 게 느껴집니다. 일본 팬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한 팬은 공이 없는 곳에서 토미야스를 팔꿈치로 때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도 났고 치아도 빠진 것처럼 보였다. 이런 행동을 허용하는 나라는 축구를 할 자격이 없다. 결과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지 않다. 축구의 팬은 반드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시는 친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다른 팬은 평가전은 승리를 한다고 해도 선수가 다치면 의미가 없다. 토미야스의 아래쪽 턱이 부러진 것처럼 보였다. 태권도 축구가 여전히 끔찍하다는 건 유감이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 일본 축구협회는 제대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팬도 정말 스포츠맨십이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경기를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는데 왜 경기를 성사했나? 또 심판은 왜 파울을 불지 않았나? 일본 축구협회는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 이런 나라와 더 이상 친선 경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팬들의 분노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일본의 싸움은 대단했다. 하지만 한국은 수준이 낮았고 그게 일반적이다. 그저 쿵푸 축구로 저항하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 만약 더 강해지지 않거나 부상이 발생한다면 이런 경기는 오직 부정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한 팬은 전반에 두 골을 넣고 후반에 한 골을 더 넣었다.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건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역습 상황에 정확성을 더 발전시켜야 하고 골문 근처에서 파울을 줄여야 한다. 한국은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팬은 일본보다 한국에 더 나쁜 경기였다. 세 골을 넣은 건 좋다. 하지만 실수가 너무 많았다. 여섯 골 정도를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만약 실수를 줄인다면 더 강한 나라와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팬은 비록 한국은 손흥민이 없어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더 약했다. 일본은 생동감이 있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의욕이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팬들의 의견을 보니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주요 선수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일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일전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경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